residential. Oh, yeah. Alright, wait. Hi, I'm. 그냥 이제 먹어? 응, 닦아. 닦아서 먹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브라자 선물입니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혜미가 굳이 여기까지 가져와달라고 해가지고. 네. 오, 당장 입어서 제가 한번 피팅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아, 근데 피팅 저녁에 하면 안 될까요? 씻고 나와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투샷 한번 해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떠날 거예요. 택시 잡았어요. 안녕. 나 지금 크리에이트에 왔어. 영은이 안녕. 빵도 이렇게 있답니다. 화장실이 급했다던 혜미는 돌아왔고요. 야, 내가 지금 잘 찍고 있었는지 모르겠거든? 그냥 냅다 이거 눌렀는데 괜찮아.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음식 나오려고 그래요. 맛있겠죠? 저희 뭐 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 보여줬어요. 생양수 아까 먹어요. 가져가 먹어. 어떨까? 아포카토, 라떼, 롱블레. 보니까 지금 1300인가 1400인가 이렇게 들어갑세. 야, 지갑 사겠다. 여기서 자라. 여기 지갑 있는 거 아니야? 가방 너무 이쁘다. 아, 나 가방 그만 사. 가방 그만 사.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데? 그치, 귀엽긴 하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야!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 어, 잘 어울리는데? 야! 사지마, 사지마. 왜? 달라? 표정 안 좋아하는 척해, 안 좋아하는 척해. 얘 이쁘다. 블랙도 귀여운데? 얘 너무 좋아하지 마. 150? No. 살펴, 살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완전 내 스타일이다. 야, 근데 좀 무겁다. How much? This one? Which one? This one. 괜찮은 게 없네? 없어. 여기는 너무 비싸게 불러요. 어제 3,500원에 주고 산 것도 비싸게 부르고. 감사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가? 혜미 씨 근데 그렇게 탄 소감이 어때요? 저요? 네. 저 근데 탄 건 괜찮은데 한국 가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저만 존나 까만 애일 거 아니에요? 좀 미세하긴 하지만. 그럼 우리 먹을 때 뭐래? 우리 여기서 좀 여기 오는데 사실 너무 멀더라고. 야, 우리 존나 막혔어. 저희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는 드디어 좀 힘들게 왔습니다. 아름이야. 야, 여기 모기 있는 거 같아. 여기 인도네시아 모기들이 다 좋아해. 유진은 지가 이쁜가 봐요. 여기는 유진의 셀카본 인기가 많네요. 아, 이쪽에서 찍으면 괜찮아. 아린이? 아린이? 아니 그거 아니래. 여기서 아락을 판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락 카라멜 맛을 샀어요. 여기 타투샵에서 팔고 있어요. 제 백 좀 자랑할래요. 네, 슈퍼마켓에서 받은 백이고요. 과자 7개 사면은 중이다. 여기 메뉴가 진짜 많아요. 와보세요.
네. 근데 이 집이 퀄리티 좋은 거 진짜 많이 봤다. 이거 세 개 사면 하나 서비스래. 빙땅 이거 사서 이거 살까? 저기 하나씩 누나 가질까? 예뻐? 아는데 왜 야 이거 예쁘지 않아? 나는 이거 예쁘지 않아? 이거 예쁜데?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뭐? 치킨 싫으면 아 그래? 아 그래? 저보다 끊어버린 거 안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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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다섯 개나 먹었어 지금? 다섯 개 먹었어. 면허랑 먹었어. 네 미고랭을 하나 더 시켰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혜미씨. 근데 술이 안 취해. 오 세다. 진짜 나는 좀 살랑말랑 세다. 우리 유진씨 취합니까? 취합니다. 취합니다. 아이고 내 팔. 너무 까매. 까매요? 어 이제 인정하세요 까만 거? 저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지금 라이터 케이스 사러 왔어요. 오 진짜 예쁘게 새겨주신다. 너무 예뻐요. 저희는 또 아락을 사러 가요. 이거 하얀색 두 개? 네. 신락을 산 소녀와 식당에 가는 저희입니다. 안 돼요. 테크가 몰라요. 주인이세요? 야 오늘 일몰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완벽했어 오늘. 아니 우리가 진주목걸이 봤는데 플라스틱인가? 근데 진짜 진주목걸이 아닌데 플라스틱이었어. 이거 근데 4개에 150이었어. 대못하네. 오랜만에 혜진씨랑 같이 겸상하는.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줄게. 아, 야 너무 막 아니 위에는 어울이 없어. 그라데이션 한번 봐보세요. 제로라서 부담 없어요. 야, 색깔 온다? 무조건 오세요. 양육이 무조건. 쟤네는 말이 진짜 많아요. 아니, 내 뒤에 넌데? 아, 네. 안 취했지? 어? 나도 안 취했어. 유진 취했어. 유진 취했어. 그때부터 취했어. 여기 어쩜 저렇게 잘 노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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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힘 빼지 마. 힘 빼다니 거 어미 같은데. 벌써 피곤해. 어떡하면 좋지? 나 이거 봐봐.
다음에는 갈 거거든요. 네. 저희 오늘 핫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매일 빨갛게 타셔. 와.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당신은 오늘 플라잉 요가 할 건데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요? 네. 무서워요. 요가가 끝났습니다. 혜미 씨, 오늘 플라잉 요가 어땠나요? 플라잉 요가 재밌었어요. 혜미 씨는 이제 한국 돌아가면 플라잉 요가를 배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헬스 하려고요. 나만 봐. 야. 받았어? 어떻게? 돌려 받았어. 받았어? 무슨 돌? 뭔 돌? 계좌를 붙여서? 계좌를 해가지고. 그래. 신기해. 푸드코트예요. 지친 자들, 배고픈 자들. 피지컬 되게 재밌어. 야해? 아니 막 둘이 막 살색밖에 없어. 영훈이랑 소리 지르면서 막. 맞아, 소리 지르면서 막. 어떻게 할까? 땡큐. 우리 오징어만 안 나온 건가? 더 시켜야겠네요. 저희는 빙땅 마켓에 도착해서 혜미 씨 여기 안 온다고 겁나 찡찡거렸는데 제가 꼬셨어요. 오니까 참 좋죠? 여긴 예쁜 게 진짜 많아요. 혜미는 인센스 스틱을 엄청 샀네요. 이거는 친구들 거예요. 친구들 거. 혜진 씨 저희 막 밤이에요. 시원이 아니라 섭섭해요.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게 체감이 난데요. 아 그 뭐지? 그 누구지? 저희는 하얗게 와서 까맣게 떠납니다. 제일 한국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죠? 저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상수에 오코스카 스나미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밴댕이 무침. 여러분 밴댕이 무침 꼭 드세요. 저는 저희 집 상가에 있는 마라 쿵푸 라와 쿵푸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고요. 내일 가니까 좀 좋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잘 지내세요.